안녕하세요. 창작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는 김동국입니다. 저는 5년 정도 이제 연출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. 한 3년 정도는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연출하는 재현 방식을 했었고, 한 2년 정도는 어떤 고전을 재창작하거나 소설을 각색해서 이제 연극화하는 작업을 해서 조금 연출 구성에 포커스를 두고 작업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주로 다뤘던 그 키워드들은 여성, 장애, 그다음 고전을 재창작하거나 또 탈극장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고요.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에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박현서 배우와 함께 같이 실연자로 참여하고 있고 또 공동 창작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.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속에 이제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여성 서사를 만들 수 있을지, 창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19년도에 내 멋대로 오피리어라는 작품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. 남성 위치를 여성도 바꿔보면은 여성 서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내 멋대로 오피리어를 했었어요. 그래서 오피리어도 햄릿과 똑같은 사고랑 주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복수를 하자, 햄릿처럼. 복수를 더 뚜렷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자. 그래서 시작이었는데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남성 역할에만 들어가고 있구나. 여성 서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남성 역할을 재구성해서 할 뿐이구나. 이런 생각에서 이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이 소매틱스가 같이 결합되면서 텍스트를 좀 지어보자 그러면 텍스트가 아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여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할 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. 이 생각에서 그 오피리어 연기 연습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. 그 안에서는 이 오피리어 연기를 맡은 배우가 이 오피리어를 만나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디서 소외받고 있는지 그 작품 속에서 오피리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어떻게 탐구하고 고민하는 내용이었거든요. 이렇게 연장선이 돼서 결국 4대 비극까지, 4대 비극의 여성 인물들까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잘 모를 때 교과서처럼 이 4대 비극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작이었는데요.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뇌가 되는 것도 있겠구나. 계속 내가 학습되고 답습되다 보니까 제 생각을 재단시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여성 인물들은 주체성도 적은 것 같고 중간중간에 소비만 되고 사라진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. 저희가 이 4대 비극에서 플롯 자체가 지금 뭐 웹툰이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도 꾸준히 쓰여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뿌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다 보니까 여성 인물들이 계속 배제되는 건 아닌가? 이 문제에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계속 깨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선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현재는 나는 그 4대 비극 속에서 인물들이, 여성 인물들이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 나열되게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. 그 바탕으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인물의 주체성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를 이제 그런 걸 고민해보고 있고요. 소매틱스라는 그 직공춤을 통해서 이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나로서 움직일 수 있는지, 그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워크샵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예 이것을 이 과정 자체를 두고서 공연을 만들어보면 어떨까? 예를 들면은 배우로 이제 시작한 얼마 안된 친구,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한 30대 정도 배우, 그리고 40대 배우가 셋이서 이 소매틱스라든지 이 여성 서사를 접했을 때 어떤 분열이랑 갈등이 생길까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돼서 공연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기보다 기존에 있던 작품들 중에서 어떤 오류들이 있었을까, 여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수자들이 소외받고 있었을까, 그 텍스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환원해서 계속 이 수면 위로 등장시킬 수 있을까. 또 발화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작업에 어떤 목표성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, 지금은.